치킨업계 최초로 BBQ가 유통마진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갑질을 감시하는 옴부즈맨을 출범시켰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BBQ. 어제 간담회를 통해 유통마진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치킨업계에선 최초로 정부의 공세에 백기 투항했다는 분석입니다. 외식업종 필수 품목 마진 공개에 적극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시 품목별 유통 마진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브랜드 사용료인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점 로열티가 없었던 대신 점주로부터 물류비 등을 부풀려 받았다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품 가격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도 의뢰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전 현직 가맹점주 13명을 선발해 외식업종 옴부즈맨으로 임명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하면 공정위에 바로 제보하고 제도 개선도 건의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암행어사입니다. 치킨, 피자, 제빵 등과 같은 외식 업종부터 이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서 출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도소매업과 서비스 업종 등에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규모도 30명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